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구마가 물이 담긴 컵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색깔이 왜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릴까요? 그 이유는 고구마가 물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여기까지 차 있지만 흡수는 여기까지 됐어요. 물에다 담가 놓은 지약 하루가 지났거든요. 고구마의 싹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놨습니다. 고구마를 한번 빼볼게요. 컵의 크기에 맞는 고구마가 있길래 얘로 선택하게 됐고, 물병에 담가 놓은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과연 싹은 언제 나올까요? 싹이 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습니다.